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의 계절이죠.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도 중요한데요. 뉴스의 추이도 중요하고요. 또 뉴스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합니다. 정치를 보는 눈, 관점을 제공해주는 좋은 방송입니다. 마키아벨리.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오죠?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건 개혁신당 완전히 쪼개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왜 합쳤냐는 이제 질문이 나올 정도로 네. 쪼개졌다고 얘기하기에는 합친 지가 너무 얼마 안 됐죠. 열흘 만에. 그럼 뭐, 안 합쳤다고. 날짜 숫자로 대로라면 열 하루 만에. 그래서 네. 결국에는 창당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선관위 한마디로 합당 신고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쪼개졌다고 말할 게 없이 합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합당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는 장면이 서울역에서인가요? 귀성 인사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이낙연 한마디로 그 설 연휴 때 그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고 어찌 보면요 설 연휴 때 이슈를 다 장악하고 6억 원 받고 네. 갈라진 거기 때문에 네. 쇼일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정밀한 분들인가요? 네. 아니 나는 그 6억 원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이 6억 중에서 이미 이낙연 씨가 빚을 갚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확인되는 얘기인가요? 그건 설이에요. 설인데 네. 이준석 씨는 이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미 국회의원 둘이 빠지면 이 액수를 6억을 못 받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합치는 쇼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아, 6억을 어떻게 썼는지. 네, 정당 보조금 6억 원이 그 어디에 이준석 쓰였는지? 대표는 6억 네. 다 반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미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보 보고서 보면은. 네. 썼으면 어디다 썼고 갚아야죠, 그거는. 갚아야죠. 네. 그 이낙연 씨는 도지사, 국무총리, 여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이준석 씨도 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어서 사실 위상이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고작해야 6억 원 가지고 지금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건가요? 왜 깨졌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11일 만에 깨질 것도 못 예상했냐.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하는 게 구정의당의 이른바 신좌파 페미니스트들 류호정하고 배복주 정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 네. 박완석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여지가 있었거든요. 합당할 당시에. 네, 네. 그럼 그때 몰랐냐 이거.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숨겼냐. 어. 그리고 그러면 결국 배복주 하나 때문에 네. 일국의 총리와 집권당의 당대표가 약속한 거를 깨버리느냐. 배복주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빠이빠이 했어 해서 갈 문제는 아니고 최소한 그 돈부터 해가지고 따질 건 다 따져 물어서 그 자체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되죠. 네. 결국 이낙연 대 이준석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핵심은. 누가 이긴 거예요? 저는 합당할 때 당시에 네. 이준석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낙연 씨는 잃을 게 없어요. 이게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낙연 씨는 네네, 애초에. 네. 근데 이준석은 핵심 지지층이 붕괴됐던 상황이라서 네. 너무 많은 걸 잃고 이낙연 씨는 오히려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실 깨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준석이 버텼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결국 이준석이 더 이상 손해를 감수 못하고 이준석이 깼다고 봐야죠. 네. 아니 그럼 둘 중에 승자는 이준석이 이긴 건가요? 아니 둘 다 지금 변 대표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패자처럼 보이네요. 이준석이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손해 받고 아. 이낙연 씨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손해 본 거 없다. 그래도 둘 다 마이너스였다. 네, 이낙연 씨는 원래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더 많이 알려지고 해서 크게 손해 본 거 없고 아마 이낙연 씨는 이제 바로 광주 출마를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광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 그런데 그러면 변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깨질 걸 몰랐냐, 이렇게 손해볼 걸 몰랐냐. 근데 단지 6억 원 때문에 이렇게 도발을 한 거냐? 아니면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판을 깬 건 이준석이 깬 걸로 돼 있어요. 오늘 이낙연 씨가 이제 뭐 선언하긴 했지만 네. 그 어제 그 최고위 다수결 투표로 이준석이 선거 지휘권을 한 이상 그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깼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현재까지도 거의 이 합당과 이 분당의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이준석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표 대결로 이낙연 쪽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김종민 두 분이 나와서 뭐 김종민 씨는 그런 얘기, 김종민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국보위로 돌아가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 대결도 안 될 만큼 한쪽이 좀 허무맹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개파가 다섯 개 개파가 참여했대는데. 네. 사실 이게 다섯 개표가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이게 네. 뭐 헷갈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최고위는 이준석이 유리하게 간 거고 현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야양자 정도 빼면은 사실 이낙연 쪽 유리했었기 네. 때문에 결국 최고위 의결의 문제를 삼은 거죠 이낙연 씨 같은 경우가. 아니 그거에 합의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여쭙는 건. 아마도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되는 부분들은요 표결을 하는 순간에 깨져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통합되는 경우. 그러니까 표결까지 가겠냐 아마 이런 쪽으로 그랬을 거고 표결에 들어오니까 그냥 판을 깬 거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준석이 너무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이낙연 쪽도 이준석 상황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못 버티겠구나 저 친구죠 더 이상. 네. 그렇다고 정의당에서 박원석 씨가 데리고 온 배복주를 날린다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네. 남편이 전장현 대표라는 이유인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정의당 몫이라는 거 이거 들어왔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쪽에서 이준석 너 누구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이 깨지는 거고 그리고 배복주 씨가 보니까 종로에 그 지난 최재형이 당선됐을 때 네, 네. 종로 제목 올라가서 15%를 득표한 네. 이미 공적으로 득표력이 인정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안고 가야지 그 전장현하고 이준석하고 과거에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서는 아닌다. 근데 그 정도로 이준석의 그 20, 30대 이른바 이대남 지지층이 지지층의 그 충성도가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자기들 마음에 좀안 가더라도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는 지지층이냐, 하나만 날리면 그냥 없애버리는 지지층이냐 했을 때 이준석의 지지층이 그 정도도 용납 못하는 지지층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 지지층이 아니라는 거죠. 거칠게 여쭤보면 정의당 계열에서 배복주, 유호정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걸렸던 거예요? 이준석 씨 입장에서. 유호정은 이제 뺐지, 나중에 그 뺐지를 어차피 떼고 왔겠지만 했는데 유호정은 네. 사전에 양해가 된것 같고 네. 배복주는 들어오는 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 배복주가 더 문제가 된 거죠. 유호정보다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지층에서는요? 근데 지지층에서는 차라리 유호정이 더 문제가 됐죠. 지지층에서는. 네. 예. 근데 이 두 개가 섞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이 안 들어온다고 장담했거든요. 배복대에서는. 네. 안 들어오기로 했다. 근데 이게 들어오니까 지지층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럼 이제 지지층에서는 이 당이 뭐냐. 네가 당대표 맡긴 하냐. 그러면서 지지층의 연령대도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정말 잘못 가면 지지를 포기할 수 있는데 네. 상황상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지지층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 미래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미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죠. 아니 그래도 이번 총선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참여하겠지만은 네. 핵심 지지층이 돌아오겠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기 어렵죠 이 부분은 이제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저 변 대표님이 예측하는 건 예상하는 건 당장의 총선 참여만이 아니라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국힘하고 뭐 연대를 모색하거나 하는 2단계 행보가 있을 거다라는. 아 그거는 예 그거는 가능한데 제 말은 네. 이제 예 근데 그냥 그렇게 정치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이 지금까지는 정치꾼하고는 좀 다른 행태를 보였다면 그러니까 이 순수한 지지층.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을 지지해서 누가 해먹겠다 이게 아닌 순수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봤었는데 그 지지층이 너무 얄팍했고 그 지지층이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정치공학으로 뭐 윤석열하고 들쳐가지고 대구에 공천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뺏줄 잘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한국에 뭐 매 총선 때마다 299명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이준석의 고유성이 없어진 거죠. 여러 중에 하나고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만났던 이준석이란 아주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은 소멸되는 그 거다. 그 비슷한 사람이요. 네. 10년 전에 안철수 그러면은 새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권당 2011년 대권 때 문재인을 앞서가지고 네. 그때 사실 후보단이나 똑바로 갔었으면 안철수가 이겼을 상황이었어요. 네. 문재인도 이기고 박근혜도 이길 상황 정도로
국민들의 새 정치에 그 희망을 다 줬던 사람이 지금 안철수하고 10년 전에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존재감 지금 안철수는 없죠. 살아있어. 이번에도 네. 공천 받고 살아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N분의 1 정치꾼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이준석도. 그렇죠. 안철수 씨도 맨 처음에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이럴 때는 그때부터 대선 때까지는 자기는 지지율이 50%인데 5%에게 뭐 예. 좌우의 이념을 초월해서 네. 보수도 뭐 진보도 다 좋아하는 사람 많았었고 굉장했었죠. 근데 그때 안철수하고 지금 살아있는 안철수가 비교하면 살아있는 안철수가 맞냐 이거죠. 아. 그 또 오늘 이번에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이인재 씨 같은 경우도요. 네. 90년대 이인재 씨 3당 합당 따라간 다음에 YS 정권 때 노동부 장관 할 때 그때 근사했어요. 그때 네. 존재감 있는 노동부 장관은 거의 처음이었어요. 건국일의 네. 노동자의 편에서는 최초의 노동부 네. 장관을 가지고 40대 대권론 나고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로도 이분은 안 죽었습니다. 계속 국회의원 네.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90년대 40대 이인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30대 이준석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치로서는 좀 손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생각이 삐딱하다 어땠다 보수적이다 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하여튼 좀 새로운 여태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유권자들은 바랬을 텐데 일단 만약에 뭐 이거 전체 큰 한국의 정치 전체로 볼 때는 이준석이 2030 세대를 쥐고 어쨌든 독립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나은 면이 있죠. 네. 충분히 보수도 견제할 수 있고 네. 그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마디로 아무런 변화 없는 구태보수로 이제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아주 많이 궁금한 건 아닌데, 이낙연 씨의 내일은 뭡니까? 거기는 광주 들어갈 겁니다. 예. 아, 지역구 출마해요? 지역구 출마를 사실 원래부터 준비를 했었고, 어찌 보면 이낙연 입장에서 이준석과 이렇게 서둘러 손을 잡은 거는 네. 이준석이 광주에서 인기가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의 인기도를 갖고, 자기 조직은 있습니다, 이낙연 씨도, 호남에. 그 이준석의 인기랑 업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준석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승부를 걸어서 지금 그 지역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라고 하는 양부남 씨가 나오는 그 지역구라 그러는데 아마 거기서 승부를 걸려고 그러겠죠. 아니 그런데 이준석 이낙연 그 다툼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물론 이준석 대표의 설명입니다만 지도부가 모두 다 지역구 출마하자 이걸 원칙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낙연 쪽에서 뜨뜨미지근하게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문구를 바꿔서 뭐 간극이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사실 이낙연 씨는 광주 출마는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었는데 네. 미팅 때 이준석이 그냥 대놓고 명령하듯이 당신 광주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그대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지 이낙연 주변에서는 광주 출마를 지금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준석 씨가 이낙연 씨한테 명령하듯이 당신 광주 나가라 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대구 나갈 테니까 당신 광주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해버려 가지고. 약간 근사한 리더십 아닙니까? 너무 폭력적인가요? 너무 독단적인가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인가요? 이 지역이라는 게 그럼 이준석은 지금 대구 나갈 수 있냐 독자적으로. 네. 이준석은 대구 못 나갑니다. 이낙연은 광주 나갈 수 있는데 네. 이준석은 대구 못 나가. 이게 지역의 이 특수성상 그래서 이준석이 대구 나가려면은 국힘당하고 손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건 지금 출마하기 때문에 출마는 자유잖아요. 그런데도 못 나간다고 진단하시는 건 나갔을 때 결과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은 지금 목표가 어떻게 되면 이제 산술적으로 네. 지난번 윤석열이 호남에서 15% 얻었습니다. 네. 이게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최고였어요. 사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가 10% 더 가지고 최초로 두 자리 얻었거든요. 네.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광옥, 김경재, 뭐 이제 구 동교동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호남에다가 몇 개월 전부터 다 돌리고 이정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들였어요, 호남에. 네네. 그렇게 해서 10% 얻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은 호남에 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5%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는 산술적으로는 15% 이상의 득표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다가 15%는 더 나와야 되겠지만은 네네. 윤석열 진영에다가 내가 호남에 보수 대권주로 출마했을 때 15% 이상만 나오면은 이건 플러스 알파 아니냐. 네네. 그리고 네. 그러면은 100% 보수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것만 입증해 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한 30% 정도를 얻는다 이낙연 씨가 네. 광주에서. 네. 그러면 성공인 거죠. 자기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망?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앞서 설명에 따르면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가 이낙연에게 왔기 때문에 토대가 됐지만 지금 혼자 서 있는데도 가능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준석이 있었으면요 당선도 가능했다고 봐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의 지금 워낙 이게 지금 혼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40%대로 내려온 조사들이 있습니다. 이 호남 지역 언론사 조사 보면은 계속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씨는 어쨌든 전남지사까지 했었던 영광에서 5선 의원이 자기가 호남 대권 주자로 나가겠다고 해짓고 다니면요. 호남의 이 노년층부터 해가지고 야 우리가 왜 호남 사람 뽑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끌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30%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당선은 안 돼도 주목받는 정치적 보수에다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네. 나를 보수에서 대권자로 모셔주면은 호남에서 20% 이상 득표해서 깔끔하게 이겨주겠다. 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듣고 나니 이준석은 놓친 게 많은데 이낙연은 그래도 아직도 챙길 게 남아 있다. 제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저는 이준석 같은 그런 핵심 지지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지역 기반이잖아요. 지역 기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별로 잃어버리는 게 없다니까 이낙연 씨는. 그렇다고 뭐 무슨 인기로 움직인 사람도 인기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 거다 보니까 이제 가가지고 조직력하고 자기 호남의 지역 기반 가지고 움직였을 때 자기 거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제3지대가 뭐 꿈틀꿈틀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조국신당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개업발입니까? 아니면 뭐 기다리다 원래요. 원래 조국신당을 넣었을 때 한 10% 나왔었어요. 한 2-3개월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나온다면 나올 게 나오는 거다. 뭐 15%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긴 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정도 지지율이요? 사실 15%면 엄청난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9.6%인가를 했으니까요. 정의당 지지율을 지금 다 먹었다고 봐야죠. 조국신당 쪽이. 그러니까 조국신당은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보다도 좀 더 왼쪽 성향이 있는 좀 민주당의 좀 이른바 온건 보수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기는데 정의당을 대처해가지고 그 정도의 지금 기본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봐야죠.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국신당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얼굴은 안 보이던데요? 아니 원래 조국 교수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개파를 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조직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배후에 있다. 저분이 누구가서 영입을 해온다거나 뭐 돈을 마련해온다거나 이거 상상이 됩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고 저기 뭔가 있다 이 기획하는 팀이 그래서 그런 사람 실명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 언론에서는 탁현민 이름도 막 나오고 해요. 그래서 저 정도 기본 지지율 나오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른바 범친문이 지금 뭐 수청당하는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현역원 영입하는 거는 큰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꽤 선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뺏기는 거죠. 비례도 뺏기는 거고 잘못하면 지역도 몇 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정의당은 더더욱 내일이 별로 어려워지죠. 정의당 어려워지죠. 정의당은 지금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게 뭐 대표의 말이 아니라 전국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다니까 정의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고 비례로 3%가 넘어야 되는데 일단 3%는 가능할까요? 지금 쉽지 않아요. 저기 조국신당도 있고 이 호남은 또 소형교 신당도 있기 때문에 표 나올 때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반개 정당이 지금 다 막아버린 상태가 됐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조국신당이나 소형교 신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34%가 지금 나온 통계가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윤석열하고 들이받겠다고 선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밀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신당이든 소형교신당이든 글로 관심 쏠리는 거는 민주당보다 두 발, 세 발 나가서 앞에서 윤석열 싸우겠다는 그 부분이 평가받는 건데. 그렇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행동주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뭐 소형교신당은 아예 조교퇴진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이나 엄밀히 말하면 진보당도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진보당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부진보 정당들이 지금 이 국민적 정서를 잘못 읽는 거 아닌가. 국민의 지금 가장 큰 이제
과제는 윤석열 보기 싫다는데 야권에서 그거를 충족 못 시켜주면 어떻게 정당이 유지가 될까요? 지금 민주당도 허적거리고 있는데 네. 그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판세 분석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끌려가기도 하고 진보당 국회의원도 끌려가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독재국가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좀 차원이 다른데 강성희 의원이 끌려간 거하고 이번에 카이스트 졸업생도 사실 정의당 부대변인보다 이제 졸업생 카이스트 졸업생은 카이스트의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의사들 지금 이 짓밟는 거랑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전문 지식인 그룹을 탄압하는 사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마 동병상련 느낄 겁니다. 이 카이스트나 좀 의사들이나 근데 원래 범보수 진영의 정서는 전문 지식인을 보호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되게 자기 편이고 이해를 같이 하는 그룹이었잖아요. 되게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의사 숫자 늘자 그러면 보수는 막아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 정권이 나서가지고 지금 카이스트고 의사를 짓밟다 보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꽤 많은 보수 논객이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대형 사고 치는 거다. 의사를 좀 죽이려 드는 거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제 그 보수의 그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공산당이 주로 뭐 지식인들 때려 죽이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는 안경 쓴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스타일이 지식인들 때려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문 지식인을. 이건 전혀 보수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금. 근데 국민의 70%가 지금 윤석열이 의사 때려 죽이는 거를 찬성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은 신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때려 죽일 지금까지 수 있어서. 한 번도 여론의 지지받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론 지지받고 있으니까 완전히 죽이자 해가지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 대응이 나오고 있고 의사들은 정반대로 아니 의사들의 90%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해줬는데 이게 웬 배신이냐 그래가지고 거의 내전이 벌어진 윤석열과 의사 상황은 여기에 카이스트까지 같이 겹쳐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 의사들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신난 거죠. 신났죠. 이기고 있는가 보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보수의 뿌리 깊은 정서가 이 지식계급에 대한 이 존중과 보호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게 장기화되고 만약에 의사들 지금 감옥에 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점점 더 한 20년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이 보수의 이제 이 50대 이상층에서의 지금 예상치 못하는 이상한 폭풍이 불 수가 있을 겁니다. 민심 이반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너무 이거는 생경한 일이거든요. 보수 정권이 지식계급을 때려 죽인다는 거는 너무 생경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버들 그렇게 윤석열 찬양했던 유튜버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더 신나라고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라는 집단은 보수에서는 여론 주도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이 한 11만 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11만 개 개인 병원이 거의 다 이 노년층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랑방 비스무리하게 돼가지고 제가 보수에서 윤석열 이제 집권 반대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박근혜 탄핵 운동할 때 의사들이 다 저희랑 같은 아군이었는데 박근혜를 조작해서 감옥에 주면 윤석열이가 막자 했었을 때 보수가 확 뒤집어진 게 의사들이 돌아섰거든요. 의사들이 이재명이 됐다가는 공공의료가 많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윤석열은 왕창 지지해가지고 이 여론을 뒤집었듯이 지금 이 개인병원 11만 개 정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보수 쪽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저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잘한다,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다, 또 공천을 잘 관리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사실 아닌데 상대적으로 잡음이 안 나오니까 공천 잘 한다 그러는데 아니 잡음이 안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물갈이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던져놓으면 잡음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무성 당대표 할 때 100% 사양식 공천한다는 게 뭐냐 하면 현역의 프리미엄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진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른바 중진 구태들이 다 잡고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의 공천의 가장 위험성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검사들을 밀어넣을까 봐 네. 중진 날려버리고 이게 제일 위협적이었는데 이걸 안 했어요. 네. 이걸 안 하고 지역만 재배치해주고 지금 TK의 다선 의원들은 다 봐주고 TK의 초선 같은 힘없는 애들만 날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태 물갈이를 포기하고 구태 권력에 그냥 어찌 보면 윤석열이 그냥 숙인 왜 그러겠습니까? 특검의 재의결이 무서우니까 아, 네. 특검 재의결이 무서우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적당히 가자. 그래서 이 적당히 가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주진우 전 검사 같은 경우에 해운대 공천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것도 해운대가 빈 지역구니까 보낸 거다. 그거는 사전에 이제 하태경을 내보내고 석종현을 내보내고 사전에 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그게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승관이 들어와 있는 저기 대구 쪽 같은 경우는 경선을 붙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럼 경선 붙이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주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다 봐주고 네. 지금 남아있는 게 이 대구의 초선들이에요. 네. 초선들 정도만 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파급이 별로 없겠네요. 아무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뭐 중진급이 한 날라갔다. 아 김기현도 안 날라갔어요. 그 항명했던 김기현도 안 날라가고 공천을 붙이는. 아, 김기현이 항명했습니까? 김기현 그 항명은 아니고 아무튼 뭐 나가지 말라 하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기 적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도 안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겁을 먹었다. 예, 아니 그럼 국힘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뭐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 출석률 같은 거 봐가지고 하위 20%는 뭐 개별 통보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도 나고 있잖아요. 이런 절차도 전혀 안 없는 하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럼 본회의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신 분들도 다시 배지 달고 여의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거의 지금 거의 그 대구 쪽 이 초선 빼고는 거의 다 생활이 가능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PK 지역이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1월 들어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네. 지금 그 중진 4명을 차출해서 이 경남권에 험지로 보냈잖아요. 네. 현재까지 여론조사도 다 이기고 있어요. 보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네. 여론조사가. 이건 뭐 국힘이 잘해서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골치 덩어리였던 김무성이를 마포울로 빼는데 이제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마포울 가면 누구 죽으란 얘기를 했는데 마포울 돌려보니까 김무성이 이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이 이제 마포울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지율 영향도 있어요. 지지율이 민주당이 떨어지면서 네. 중진들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공천에 대해서 새로운 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민주당만 정신 차리면 이거 없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예전 평년 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재개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정무 라인에 굴복했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윤석열의 검사 라인하고 저 정무수석 저 한호섭이 있는 네네. 저 MB 라인하고 붙었는데 네. 그러니까 독일 방문도 못 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정무 라인이 이겼다고 봐야죠. 근데 그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총선 이후에 윤석열은 보장이 안 된다. 네. 한마디로 내부에서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들 측근에 4-50명을 꽂아서 이 친일도 쓰려고 했는데 네. 그게 원활하게 안 됐고 목을 치려고 했던 중진들이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중진들이 총선 이후에 윤석열에게 충성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 정책 계산할 텐데 잘못 걸리면은 이제 총선 이후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삐끗하면 박살날 수 있는. 박근혜 같은 경우도 120 이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진박 논쟁 벌이면서. 네. 근데도 날라갔는데 박근혜도. 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물갈이 못했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측근 친일을 전면 배치하는 건 실패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있기 때문에 의식할 수밖에 못 집어넣었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보죠. 민주당은 뭐 시끌벅적해요. 일단 김영주 의원 뭐 모욕적이라 그러고 하위 20%에 들었다고 반발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하위 뭐 20% 이런 부분들이 네. 객관성 담보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힘당은 아예 안 해버렸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당권파에서 당권파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당직자들이 하죠. 네. 그럼 이게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이게 어느 누가.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뭐 출석 일수나 뭐 그런 걸로 객관화시키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중진일수록 출석일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딴 네. 네. 일이 많으니까. 이게 당연히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닙니까? 성적표로. 근데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란의 소재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네. 아니, 근데 저 하위 20%는 지난번에도 했던 거고, 통보했던 거고,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정량 평가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가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지금 이번에는 왜 비명에게 집중됐냐? 예를 들면 박용진 같은 경우는 하위 10%라는데, 당연히 박용진 입장에서는 보자고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쳐가지고, 그럼 이재명은 몇 퍼센트냐? 이재명은 나오니까. 지금 계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위 10%가 발표되니까, 이 부분의 객관성 담보 안 되는 게 지금 이 내분으로 폭발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단지 하위 10%뿐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계파 공천이라는 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자꾸 걸려드니까. 이를테면 어떤 게 예를 들면 문학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표적인 경우인데, 있나요? 네. 자기가 여론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1등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전화해서 당신 꼴찌니까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자기가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등한 여론조사 있다고 했더니 1등을 해도 당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의 객관화 문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도 객관화가 안 되는데 하위 10%가 객관화 됐겠냐는 거하고, 왜 자꾸 당대표가 전화 때리냐, 이런 부분들 대해서. 그럼 당대표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에다가 당대표하고 8인의 이른바 이재명 실세들, 뭐 정성호부터 쫙 있었던 이 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꾸 이런 부분들. 어차피 누가 공천해도 불안하거든요, 누가 네. 공천해도. 근데 자꾸 친명계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황들 드러나니까, 이 불만이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가, 아직 다 폭발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렇죠. 시작이죠. 결과들이 나와야 이제 뭐, 시작, 이제 네. 시작. 이제 시작인데, 예측한 대로 만약에 이 비명계가 막 탈락해 나갔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 사람 늘리면 탈당 나가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런 문제인데, 내부 집안 싸움하는 순간에 지지층은 떠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 떠나듯이, 내부 정리가 안 되면 지지층 떠나. 그럼 나중에 총선 때또 오긴 오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현재 갤럽 기준으로 6% 차이가 났는데, 이번 주더 벌어지지 않겠나, 갤럽 기준 봤을 때. 네. 그럼 민주당으로서 반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친문 친명도 문제인데, 여기가 또 하나는 이 돈봉투 수사.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지금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러니 하고, 노웅래 의원은 다른 돈봉투인데, 집에 있는 돈봉투죠. 같이 묶여가지고. 근데 집에 있는 다른 돈봉투긴 한데, 검찰에서 혐의를 덮어씌운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억울하다는 건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컷오프 소리 나돌고, 돈봉투 수사받은 의원들한테 불출마 종용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폭탄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터진 거는 대부분 친문 친명이었는데, 돈봉투 문제는 더 커요, 이거는. 이거는 검찰의 조작 수사냐, 사법 리스크냐 문제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정리해버리면은, 당연히 그럼 이재명 당신 뭐냐, 당신은 지금 뇌물로 재판받고 있는데 뭘, 이게 싸움이 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폭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이 여러 남아 있는데, 이렇듯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대의로 봤을 때 민주당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을 대체하기는 어렵잖아요. 당장에 뭐 총선을 두세 번더 치르면 몰라도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오늘 그 정치 컨설턴트 그 박성민 씨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흩어진다. 물론 그 사람은 좀또 국힘당도 가까운 사람이라서 그렇긴 그렇죠. 한데, 제가 봐도 이거 선을 넘어갔어.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검찰 리스크는 무조건 다 제껴라.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조작이니까, 이재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찰 리스크는 무조건 다 같이 그냥 없애주는 걸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를 갖고 기준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폭탄에다 불 지른 거고, 친문계를 날리려고 그랬으면은 그건 문재인하고 단판 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었냐. 특히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보다 더큰 문제가 근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하고 절로 넘어갔냐. 그럼 그때까지 뭐 했냐, 당신들은. 이거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의 인적 쇄신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하고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사이좋은 케미를 보이고 있죠. 만나가지고
심지어 이제 뭐 명문정당인가까지 말 나오고 나서 이 친문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리도 안 맞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재명 쪽은 문재인과 무슨 차별화 됐길래 지금 운동권을 친다 그러는데, 그럼 이재명 쪽은 운동권 아니냐, 당신들은. 특히 보수가 볼 때는 거의 구분 못 하거든요. 친명이든 친문이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하는지 명분이 안 나오니까 이건 박근혜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돈봉투 의원들을 배제한다든지 친문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건 여태까지 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럴 것 같다. 또는 그런다는 소리가 들린다였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실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정황이라 그런 거고. 네. 실행이 되는 순간에 폭탄 터지는 거죠. 네. 네, 실행이 되는 순간에.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예. 네. 않으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니, 저 내일이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네. 이거 다 오해고 네. 검찰 조작 수사에 맞서 사람들 다 보호해 주겠다고 선언하고. 근데 문제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윤석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책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아니, 저는 뭐, 제가 또 찾아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때 날렸어요. 그래서? 아, 그때 날리면 네, 되는데, 네. 그때 노영민 실장이 나와서, 윤석열은 절대 정치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해버린, 그 힘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그럼 노영민 같은 사람 분명히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 같고, 상징적인 사람들을 치려면은, 그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뭘 실책을 했고, 그럼 윤석열을 왜 저렇게 보호했는지. 저는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친문과 친명의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가더라도 지금처럼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친문을 치는 거와 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한 그런 결정적인 실책,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보수로 넘어갈 때까지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사람들 같은 경우들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 보면 윤석열을 중용하기 시작할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그 라인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문제 가지고 공천 주냐 마냐 그것도 결정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임종석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 안 하고 자꾸 치다 보니까 이런 건데 네. 윤석열 관리 책임 해가지고 저는 노영민 임종석 정도는 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조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네. 뭐 임종석 말로는 조국이 했다 막 주장하고 근데 네. 조국은 밖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런 문제로 친문 핵심들은 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상당히 곤란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총선 때 먼저 했어야 돼요, 이거. 네. 이 총선 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 실패하고 당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어야 돼요, 그때. 잡자마자.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가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저 윤석열처럼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제 때문에 모든 숙제를 미뤘다고 봐요. 이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니까. 네. 그때 정리할 것들을 안 하다가 갑자기 벼락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벼락치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벼락치기로 하는데, 벼락치기가 네. 사람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분하고 이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사람만 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김영주 같은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문재인 정권 때 노동부 장관 한 이유로 날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주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문제에 책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상관없는 거죠. 분명 원칙이 중요하다. 네. 그래도 분란은 반복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놓고 차라리 그랬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을 거꾸로 미리 갈랐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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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만나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방법론이 도저히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부터 잘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잘하려면 별로 방법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신 없으면 이제 뭐 친문 친명 뭐 치지 말고 네. 그냥 정선 다 붙여주든지 그냥 예. 네. 원래 김무성 하자는 대로 네. 도저히 칠 자신 없으면 그렇게 네. 하고 그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 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걸 치면 진짜 더큰 폭탄 터진다는 거예요. 네. 그 원칙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고수해야 된다. 네, 그거 하나 네.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도 있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뭐 정강 정책도 있고 또 뭐 그보다 더 커 보이는 건 도드라져 보이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죠. 전혀 내부 싸움을 그걸 부각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원래 연동형이 병립형 논쟁할 때부터 왜 연동형을 주장했냐 이 사람들이 폭을 넓혀가지고 윤석열을 싸우자. 퇴진시킬 수 있는 학익진을 펼치자였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학익진 펴지도 못해요 지금 완전히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아주 맨 앞에서 이 내세웠으면요. 친문 문제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금 치겠다는 이 친문 사람들이 주로 안 싸운 사람들이 문제인다고. 윤석열과 안 싸운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대놓고 밀어붙였으면. 근데 이재명 지도부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뒤에서 이제 제야 촛불에 대해서 옹호를 했지만 실제 자기들이 나가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쉽지 않게 됐죠. 윤석열을 끝장을 내겠다. 지금 예를 들면 조국이나 송영길 대표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야당 대표가 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오다가 또 갑자기 할 수가 없는 지금 변 대표님 말씀 이런 저런 잘못들 때문에 지금 국힘과 민주당이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면 6%포인트 차이가 난다.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제 실책들이 워낙 많았었죠. 네. 그럼 지금 그래도 50일 남았으면 반전할 기회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죠. 우리는 뭐 일주일 사이에도 별일이 다 벌어지니까. 충분하죠, 시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딱 세 가지만 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찰 수사받은 사람들 다 100% 포용하고 그 비례정당에 조국신당, 소영신당 포함시키고. 아. 네. 그리고 뭐 문재인 쪽 사람들 자체는 뭐 공천에서 날리는 게 지금 여의치 않다 그러면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은 선언하고 선을 긋고 문재인 대통령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사람이라기보다 문재인 정권에 선을 긋고 그 차별화 속에서 한번 판을 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미래가 열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데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너무 지금 막 나가서 그런데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가면 총선도 어려울 수 있다. 그 2020년 총선 때 그 당시 민주당이 사상 최대 승리를 거뒀는데 네. 180대 뭐 90으로 이겼어요 사실은. 네. 그때 정당 지지율차가 8%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지금 갤럽에서 지금 6% 차이 나고 있거든요. 네. 2%만 더 차이가 나면요 민주당도 60-70석 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권의 그 문제 때문에 소선거제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 3% 차로 이구리 주는 게 한 60석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 차가 6-7% 한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해진다. 지난 총선 때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당이 막 170, 180석 나오는 거고 네. 민주당이 100석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래도 이분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대표가 왔는데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했어요. 이정재 배우도 함께했고 사진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긴거리 문제를 갖고 이 윤석열 세력과 이 MB계 정부 세력이 한판 붙어서 결국 MB계가 현재는 제압을 한 상태니까 네. 독일도 못 가고 독일 가려고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독일은 네. 더군다나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부인이 가야 되는 코스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난리 쳤겠습니까, 집에서. 그래서 위로 좀 해주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불렀는데 또 정문라인이 막았겠죠, 사진. 네. 사진은 안 찍었으면 참석했다 말도 하지 말던지. 그러니까. 사진을 안 내면 참석했다 얘기했다는 거는 계속 김건희는 나오고 싶어 하는데 네. 정문라인이 못 나오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을 보는 건 아니고요. 간은 볼 것도 없죠. 네. 예를 들면은 정무수석 쪽에서 볼 때 김건희는 무조건 총선전까지는 못 나오게 막을 거 아닙니까? 네. 간이 아니고 막는 자와 뚫는 자와의 싸움인데 네. 저는 결국엔 나올 거라고 봐요, 총선전에.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이 이기면요. 그럼 김건희가 아웃이에요. 아무튼. 그냥 아웃이니까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4월 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순직 경찰관 유족들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예. 이건 어떻게 계속 보세요?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죠. 순직 경찰관 이쪽은 좀 약한 고리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정문은 막고 있고 네. 근데 그건 뭐 사람이 나대는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네. 그래서 3월 중에는 나타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그렇게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건 국가 예산과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온당한 일인가요?
아니, 지금까지 사실은 그 김건희가 쓴 돈이 출처가 다 뭐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이 관리했었는데, 지금 김건희를 보좌하는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존재 근거가 뭐냐. 여기부터 지금 다 문제가 돼요,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입속실이 아닌.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다 아니죠.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가 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를 보좌하는 인력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이거는. 김건희 씨가 쓰는 돈은 국고일 거 아니에요. 그 국고죠. 순직 경찰관 유족들에게 뭔가 선물을 보냈다면, 그렇죠? 이건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영부인이 뭐 선물 보내 가지고 많았는데, 그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100% 제2부속실에서 관리를 했기 아, 때문에, 시스템 속에 했었는데, 있었다. 지금은 제2부속실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 돈의 출처가 뭐냐부터 따져야 되고, 그 돈은 어쨌든 비서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건 뭐냐, 이 비서관들은 도대체. 무슨 거를 지금 김건희 보좌하고 있냐. 이게 어찌 보면은 법이 없는 상태, 불법 상태, 불법 상태. 지금 김건희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근데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만드는 쟁점이 지금 계속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이게 부담스러운 주제인가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록이 남죠. 돈과 기록이 남죠. 제2부속실이 생기면은. 그리고 그 바깥에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 테두리 안 써야 되기 아, 때문에. 법률이 규정하는 바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부속실이 있으면은 관리가 되죠. 관리가 되면은 동선이 드러나고, 자금이 드러나고, 그 바깥에 있을 때 같은 경우 불법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공이, 제2부속실 만들지 말라고 한 2년 전에 얘기했는데, 김건희는 활동폭이 무한되기 때문에 제2부속실로 가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만들든 말든 뭐지, 이거. 지금 뭐 국민적 입장에서는 다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2부속실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할참 하라 그래야죠. 이제 그게 그 막고 뚫고 요 싸움이 계속되는 건가요? 야당이나 뭐 윤석열에서 포기한 국민들 입장에서 만들어 주세요는 필요 없고 알아서 만들라 그래야죠. 뭐 어차피 퇴진시키고 다 특검 수사 들어가야 될 판에 뭘 이제 와서 부속실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동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분발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료만 그럼요. 아니죠. 그 한마디로 평균 이하로 지금 사고만 치고 있는 거기 사고만 때문에 치고 있는 거고. 민주당만 보면은 선거가 쉬워 보이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심판 여론이 60, 70%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요동을 쳤을 때 언제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심판 여론을 줄였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거는. 윤석열 심판 여론을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잘 받아안느냐가 그 에너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이. 이번 총선의 관건이겠네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려고 연동을 한 건데, 그 장점도 못 살리고 지금, 그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걸 야당이 관리 못하는 상태여서.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은, 그래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것도 그런 그럴 현상 수도 중에 있고, 호남에서 하나다. 소형신당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에 터졌을 때는 이 국힘당은 그걸 극복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엎어치기 당할 수 있죠.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번 총선 국면이. 선거는요, 이 3월 중순까지도 이 판도가 안 보일 겁니다. 3월 중순까지도 판도가 안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키아벨리가 판도를 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와 함께 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